자리에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. 피아니스트 김용진입니다. 오늘 제가 스페셜 그로버라는 좀 이제 명칭으로 여러분들과 보시면 아시겠죠? 민선 8기 2주년 두돌 잔치를 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. 자, 일단 우리 문헌일 구청장님을 앞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사장님께 지금 2년간 하시면서 어떤 질문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혹시 청장님께 이런 질문을 하고 싶다 하신 분 계십니까? 네, 우리 앞에 계신 우리 본인 소개를 한번 해주시겠습니까? 안녕하십니까. 구로일동주민센터 박소윤입니다. 박소윤 주임님. 네. 박수 한번 쳐주시겠습니까? 네. 올해 이제 2주년이 되셨는데 혹시 한 번이라도 때려치고 싶으셨던 적이 있으실까요? 이거 쉬운 질문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주임님 잠시 한번 나와주시겠습니까? 네. 그러면 공무원 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? 저 이제 3년 지나서 이제 4년 차입니다. 4년 차? 네. 4년 차 정도 되면 어떤 시기 정도 되는 거죠? 때려치고 4년 정도 되면 때려치고 싶은 사이. 질문을 하셨는데 참 사실은 네. 매일 때려치고 싶어요. 매일 때려치고 싶다. 네. 그런데 네. 이게 즐거운 마음으로 하니까 그런 마음이 다 사라져요. 즐거운 마음으로 출근해서 네. 그 즐거운 마음으로 구정일을 살펴보니까 이제 그런 마음이 싹 없어지더라. 자, 그러면 이 청장님의 말씀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거짓말 탐지기로 한번 저희가 자, 이게요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먼저 테스트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박순 주인님 잠시 와주시겠습니까? 준비되셨죠? 네. 네. 나는 공무원 생활이 행복하다. 너무 행복합니다. 자, 과연 진실일지 거짓말일지? 왔어요? 어떡하지? 그 구청장님께서 더 많이 돌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즐거운 마음으로 출근해서 즐거운 마음으로. 자, 그러면 구청장님은 때려치고 싶었지만 항상 이 좋은 마음, 행복한 마음을 갖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계셔서 즐겁다. 구청장님께서 여러분들이 계셔서 좋다고 하는데 요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는 우리 직원들이 있어서 하루하루가 매일매일 행복하다. 네. 네. 과연 청장님은 하루하루가 매일 행복할지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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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이 계셔서 즐겁다. 생일 휴가 드리는 거 있죠? 잊지 말고 꼭 생일 휴가 가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우리 박소윤 주임과 함께할 게임을 준비를 해봤는데 자, 스피드 퀴즈입니다.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는데 구로구에 있는 명소들입니다.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창피당하는 거 아니야, 또? 자, 첫 번째는 구청장님 먼저. 고척 스카이돔. 그렇죠, 고척 스카이돔. 이렇게 맞추시면 돼요. 주무관님도 편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항동 푸른수목원. 정답입니다. 자, 그러면 두 분의 스피드 게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갑니다. 1, 2, 3. 아, 천왕동 가족 캠핑장. 정답입니다. 안녕, 구청장님. 구청장님.
어린이봉 정답이에요. 하나 둘 셋 황금아이스 정답입니다. 아 이거는 구청장님이 당연히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. 둘 셋 지우. 지우가 뭐 하는 분이시죠? 우리 캐릭터 주무관님은 바로 아실 것 같아요. 바로 하나 둘 셋 무슨? 가고 있습니다. 하나 둘 셋 루미 하나 둘 셋 브로디 페스티벌 맞습니다. 짠 한국 만화 축제. 어우 정답입니다. 하나 둘 셋 브로에 워스킹. 아 정답입니다. 주무관 하나 둘 셋 스마트하게 깨끗하다. 아 박수 한번 쳐주시겠습니까? 네. 구청장님께서 굉장히 구석구석을 많이 알고 계세요. 자 마지막입니다. 이거는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. 가보겠습니다. 하나 셋 셋 응? 김? 자 그러면 우리 주무관님 피아니스트 김용진님. 박수. 마지막입니다. 가보겠습니다. 하나 둘 셋 문원의 구로 구청장님. 좋습니다. 박수 한번 주세요. 네. 아홉 문제씩 해주셨는데 9대 8. 제 이름을 못 맞춰주셔가지고. 피아니스트 김용진. 네. 지금 맞춰주셨지만 그래도 벌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. 네. 바로 공주 세트입니다. 봉 한번 들어주시고요. 귀걸이입니다. 자 여러분들 핸드폰 꺼내셔야죠. 네 같이 한번 사진 계속 하고 계시겠습니까? 아프지 않은데? 제가 보기가 조금 민망해가지고. 네. 자 이제 마지막 게임을 앞두고 있습니다. 혹시 특별히 건강관리 하시는 운동하시는 것들이 있으신가요? 매일 퇴근하자마자 1시간 이상을 제가 뛰고 있습니다. 자 다리 운동만 하시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다른 운동기구 한번 갖다 주시겠습니까? 손가락 운동을 하는 겁니다. 정말? 네, 요거 손가락 끝은 얼마나 센지 준비해 주시고요. 구청장님 최고 점수 나오셨어요. 여러분들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나도 999점은 나올 수 있다. 박수 한번 쳐주시겠습니까? 세 개 대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두 번을 해서 점수를 합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준비해 주시고요. 자, 209점. 얘도 웃고 있어요. 자, 구청장님 첫 번째 라운드. 이거 되게 좋아하셔요. 제가 가기도 전에 먼저 다가오셔가지고 막. 이거 잘못했다. 그래도 665점. 아직 한 번의 기회가 남아있습니다. 힘을 모아서. 뭐라고 읽어야 돼요? 뭐라고 읽어야 됩니까? 322점. 209점을 더하면 531점입니다. 아까 우리 청장님께서는 665. 665이 나왔기 때문에 게임은 청장님께서 이기셨다. 요 기계는 청장님의 건강을 위해서 청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시겠습니다. 자, 지금까지 청장님과 이렇게 2주년 돌잡이를 좀 해봤는데 마지막으로 뭐 직원분들께 부탁하고 싶은 말씀, 그다음에 하고 싶은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지난해 1주년을 지나고 또 벌써 2주년을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. 하여튼 여러분들 그동안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무탈하게 지금 2주년이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. 항상 고맙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 제 8기, 민선 8기 끝나는 그 시간까지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지켜봐 주시고 많이 도와주십시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지금까지 함께해 주는 우리 문원일 구청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